무엇인가에 열중해 있는 아이들에겐 주변 상황에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 주변엔 항상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날 정화조 주변을 놀이터로 삼은 교철 형제의 관심도 오직 굴러오는 공을 되받아쳐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이 아마 그 토요일 날이라요. 토요일 날이라 그 좀 회사 갔다 와서 조금 그 샤워하고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수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밖에 내다보니까 할머니가 애기 그 사람 살려라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냥 뛰어 나가가지고 줄을 차질러 그 우리 지하실로 가보니까 지하실이 막혀가지고 잠궈가지고 그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애기 있는 데로 달려오는 와 보니까 세 분이 빨래줄을 가지고 와 있었어요. 빨리요. 급변. 물에 빠졌을 때 이러한 구조법은 결코 구조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장훈 씨에게는 자신의 안전을 염려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밑을 보니까 애는 살아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고서 안 들어갈 수 없는 그 마음의 동요가 좀 일어나고 뭐 무서움보다는 일단 애가 그 밑에서 꼭 이상하게 뭐 나를 부르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서 내가 그 줄을 타고서 내려가게 된 분이죠. 물에다 반쪽도 올라오는데 이게 미끄러지더라고요. 미끄러지고 그러는데 그때서 입으로 이제 또 로프를 물었죠. 물으니까 그 심도 안 돼가지고 이가 이제 두 개가 빠져나가는 뿌리째 뽑히는 경황이 생기고 에어고 나오고 또 그 물로 또 천부당에서 또 들어가고 교철이고 둘이 그 또 떨어질 때는 야 이거 다 죽는가 보다 이제 다 죽는가 보다 그랬는데 떨어질 때는 그런 뭐 있었는데 또 이제 그 수영을 쳐가지고 교철이를 이렇게 안으니까 그 네 살짜리라고 해도 이게 우리 어른이 안는 것처럼 나를 꽉 이렇게 붙잡더라고 이게 그 애가 그 그런 상황에서도 살라고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고 더욱 더 이제 이 힘이 내가 붙잡고 있을 힘이 더 생기고 자 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말고 호수나 잡아 조심하세요. 주위분들이 그거 매다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거죠. 난간에 붙이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아 이게 무조건 묶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묶고 잡아서 줄만 내려주라고 그런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상당히 좁아요. 난간이 이렇게 좁은데 사람 하나 이렇게 타면은 뭐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애기를 주는데 이건 받을 수도 없고 애기를 받으면 나는 쓰러질 거예요 그냥. 이제 아기는 그쪽 소장님한테 이렇게 드렸는데
나는 이제 이게 힘이 빠져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한참 그러고 있으니까 붙잡고 로프트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 이거 이 힘이 자꾸 빠지니까 마음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장님한테 다른 뒤로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까지 물어보고 아 이거 힘이 빠져 죽겠다고. 여보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소방서에 연락했으니까 곧 사람들이 올 거예요. 로프를 잡은 손의 힘이 약해질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30분이 3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동안 정 씨와 관리소장 김 씨는 서로를 격려하며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조를 하는 게 가장 나을까 생각했는데 거기는 입구가 조그마해서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복식사다리 이걸 전개해서 구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복식사다리를 전개했더니 그 복식사다리가 한 15m가 되는데 그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관리소장님이 애를 이렇게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사다리를 전개했는데 관리소장님은 가까워가지고 이제 그분 애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분 위주로 사다리를 전개했었죠. 맨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애를 안아서 올리고 주민 정장훈 씨하고 거리는 그때 상황으로는 한 4m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사다리를 정장훈 씨 쪽으로 이동시켜서 정장훈 씨가 그걸 타고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구조됐습니다. 자, 빨리 봐. 자, 빨리, 빨리. 정장훈 씨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서 들어가면서 양 어깨하고 이가 좀 깨졌고 입술 같은 데에서 피가 좀 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뛰어 들어갈 때부터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나중에 또 이제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까지 한 그동안까지 그 좀 걱정은 있었죠. 그 저 애가 이 내 이런 그 혼신을 다해서 살렸는데 물이 폐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예 좀 애가 상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 보람이 없지 않느냐. 난 어린애를 꼭 살리는 그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적으로 많은 그런 생각이 있었죠. 배 속으로 들어간 물을 빼내기 위해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교철이는 현재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